저희 집도 2024년 첫 파종 작업을 시작합니다. 휴대 상표가 있어가지고 원래 지게차로 이쪽에도 통백으로 하는데 이거를 좀 일부 써야 돼가지고 오늘은 지게차로 들지 않고 포크레인으로 이쪽만 들어가지고 작업을 시작합니다.
있다 봄바람이 아주 거셉니다. 농촌브라더의 2024년도 첫 벽시 파종 작업을 마쳤습니다. 벽시 파종 작업은 그야말로 벼농사의 시작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. 저희는 최소한의 인력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과 저 4명이서 벽시 파종 작업을 일단 했습니다. 4명이 해도 벽시 파종을 매년 하다 보니까 서로가 뭘 해야 되는 줄 알기 때문에 4명이 해도 막 바쁘고 정신없이 하는 게 아니고 여유롭게 이렇게 또 벽시 파종 작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굴삭기와 지게차로 인력을 줄이고 4명이서 하는 이 벽시 파종 영상을 담아왔습니다. 농촌브라더 이 벽시 파종은 앞으로 뭐 두 번, 세 번, 네 번까지도 이 파종 작업이 있기 때문에 또 추가적인 영상이나 또 농촌의 소식을 또 영상으로 담아서 돌아오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